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리입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염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병원에서 뭐 염증 수치라는 걸 검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오늘은 이 하버드대학의 Fighting Inflammation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책자는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이 갈 만한 이야기, 그걸 좀 추려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염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행된 스페셜 헬스 리포트, Fighting Inflammation, How to Stop the Damage Before It Compromises Your Health. 염증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기 전에 어떻게 그 손상을 방지하겠는가 하는 것을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고 길이는 약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중에서 이야기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은 이 염증이라는 것이 친구인가 적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몸은 뭐 세포가 몇 개다 이런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 세포를 누가 세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건데 약 37조 개가 있다고 지금 이 하버드대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37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각각 유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정교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눈은 천만 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 허벅지 뼈는 무려 5,000파운드, 5,000파운드라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2,720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톤의 압박 강도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뼈가 강력하다는 것이고요. 또 심장은 매일 2,000갤런, 갤런이 약 3.78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략 7,570리터의 혈액을 하루 종일 펌프질해서 우리 온몸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체는 굉장히 복잡한 그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침입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공격해서 퇴치하는, 그것이 거의 뭐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시스템, 그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그러면 염증을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종이에 손을 비웠다든지 또는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든지 또는 발목이 삐끗했다든지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부어오른다든지 또는 뭐 열이 난다든지 그 부위가 빨개진다든지 이런 것들, 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네 가지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자주 겪게 되는 염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염증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증상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염증인데요. 이 염증이란 단어는 영어로 inflammation이잖아요. 이 단어는 라틴어의 inflammare, I-N-F-L-M-M-A-R-E. 거기서 온 건데요. 그 뜻은 뭐냐면 set on fire, 불을 놓다, 불을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열이 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오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한자로 염증이라고 쓰잖아요. 그 염증의 염자는 불화가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inflammation의 그 원어, 그 라틴 말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표현한 글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불이 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가 우리 몸이 어떤 적에 대응해서
적과 싸우는 하나의 증상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증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그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어떤 세대에, 어떤 시대에, 어떤 인간이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헌상으로 최초의 이 염증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요. 서기 1세기에 로마의 의사 아울루스 코르넬리우스 셀수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염증의 네 가지 기둥, 뭐 이런 이야기를 기술했는데요. 그때 이 의사가 말한 그 염증의 네개 기둥이 뭐냐면 빨갛게 발적하는 거, redness, 그 다음에 붓는 거, swelling, 그 다음에 heat, 열나는 거, 발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pain, 이네 가지를 염증의 네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약 2세기가 지나서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주치의인 갈렌이라는 사람이 염증은 우리 인체가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그 인체가 그 반작용으로 내는 반응이다. 이런 걸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염증이라는 게 증세는 있는데 이거 어떨 때 이런 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개념 자체에도 확보가 안돼 있던 거죠. 그런데 현미경이 발견되면서부터 과학자들이 좀더 인간의 그 내부를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또 세포를 박피를 한다 그러죠. 그이 필링해서,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걔를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얇게 만든 다음에 그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고 반응하는지를 생생하게 볼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의 과학자들은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백혈구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침입 물질을 막 이렇게 감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삼키고 또 세포 찌꺼기들을 쓸어버리고 이러는 것을 정말로 경이롭게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미경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인체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염증을 줄이는 약물, 그러니까 항염증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로 오게 된 건데요. 1871년에 근대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과학자 루돌프 벌쇼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세기에 로마의 셀수스가 이야기한 이 염증의 4대 증상이 있죠. 열이 나는 발열, 그 다음에 빨갛게 되는 발적, 또 부어오르는 거, 그 다음에 통증. 이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했는데 뭐냐면, 사람한테서 어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염증 부위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게 된다. 이거를 이제 하나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요, 혈관을 통해서 특정 영양 성분, 그러니까 특정 물질이 분비가 돼서 면역 세포들이 정해진 장소, 그 염증 장소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염증에도 급성 염증이라는 게 있고 만성 염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근대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독일의 루돌프 벌쇼우 박사가 처음으로 이 염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개념을 확립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병리학자라는 게 있고 면역학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병리학자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병리학자고, 면역학자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면역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항염증 물질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이 1890년대 후반에 발견돼 가지고 획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질병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보통 느낄 수 있는 염증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타박상이나 열상 찢어지는 거 그런 거가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질병, 예를 들어서 독감이나 폐렴이 걸리면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뭐 부어오른다든지 빨개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이런 상처를 입었을 때하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자체는 똑같아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나 내부적으로 어떤 손상이 있었을 때나 결국 우리 인체는 똑같은 기전으로 면역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체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적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할때 아군끼리 오인해가지고 오인 사격해서 아군을 죽이는 경우, 그런 사고가 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면역 세포도 외부에 있는 물질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의 장기, 내부의 세포를 오인해서 잘못 총 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외부에서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게 돼서 통증이나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사람들이 견뎌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에는 낭창 결핵성 피부염, 그리고 흔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거, 그리고 건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그 이외에도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셀 같은 것을 우리 내부의 면역 세포가 걔를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제1형 당뇨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사망 원인 중에서 2위, 3위로 꼽히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하고 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 염증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발병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런 그 저강도의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성인병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질병, 암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그 염증이 우리 내부의 세포들을 손상시켜가지고 결국 치명적인 질병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병들에는 대개 뭐 침묵의 뭐 살인자, 침묵의 뭐 이런 식으로 침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높은 단계까지 병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침묵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조그마한 염증들이 장기간에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의 장기에 손상을 주면서 서서히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중병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질병도 염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조그만 염증에서부터 그것이 출발해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큰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인 염증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이 책에서 어떻게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은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식생활을 하는 것,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또 체중 관리를 잘 하는 것,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과음하지 않고 또 금연하는 것, 이런 그 아주 기초적인 것이 염증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이거 먹으면 뭐가 해결된다. 이런 식의 아주 그 특이한 제목들,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아마 그런 영상들 보시고 아, 정말 이거는 대단한 영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천이 없이 자기 개선의 노력이 없이 어떤 질병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유전자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운동 습관도 다르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다르고 또 스트레스의 강도도 다르고 노동의 강도도 다르고 또 머리를 쓰는 강도도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 각자에게 맞는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염증에 대한 뭐 입문이라 그럴까?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흥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